이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왜 구속해야만 검언 유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얘기할게요.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에는 이동재의 혐의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백승우와 이동재와 한동훈이가 셋이 나누는 대화 중에 중간에 한동훈이가 눈치를 깝니다. 니들 이거 녹음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을 돌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동재, 백승우, 한동훈이가 부산에 윤석열이가 내려가기 이틀 전에 미리 내려가서 한동훈 검사장과 셋이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 이상해갖고 니들 왜 근데 오늘 셋이 왔어? 니들 오늘 왜세 명에서 왔어? 하면서 의심을 품다가 처음에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래서 그 녹취록에는 한동훈이를 구속시킬 만한 혐의가 없는 걸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동재는 잡을 수 있는데 한동훈이가 결정적으로 눈치를 까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한동훈이를 결정적으로 구속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동재를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녹취록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속수사를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동재를 구속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동재가 구속되면 가장 위기가 누구야? 한동훈인 거야. 왜? 이제는 만약에 이동재의 진술에 의해서 한동훈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지금,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동재의 입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전문수사 이동재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신청인 자격도 없는 제가 퍼즐을 맞춰보니까 왜 신청인 자격도 안 되는 이동재의 전문수사단을 꾸려달라는 것을 왜 윤석열이가 저걸 받았을까라고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동재가 불면 한동훈이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이동재의 구속도 막아야 되는 처지에 돼버린 거예요. 채널A 기자의 한마디로 이해가 가시죠? 이동재가 구속돼갖고 사실상 중앙지검에서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증거를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한동훈이 개입된 게 나와버리면 한동훈이는 빼도 박도 못하고 구속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재의 의견을 받아주게, 이동재를 구해야만 한동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전문수사단을 꾸리고 거기서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까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서 검사장급 회의를 열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현재 채널A와 이동재는 밖에서 볼 때는 선을 걷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채널A에서 이동재를 쫓아냈죠? 그러면서 이동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쇼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채널A와 이동재는 사실상 한패예요. 얘네들이 겉으로는 채널A에서 이동재를 쫓아낸 모습이지만 사실상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너 잠잠해지면 나중에 복직해라. 이게 이동재가 입을 다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안 그래요? 만약에 이동재 빡치게 해갖고 이동재를 만약에 채널A에서 잘라버렸다 그러면 이동재는 나 버렸어? 그러면서 얼마든지 검찰과 협조를 해서 여태까지 자기 혐의를 벗어내려고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동재는 여태까지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보면 이동재는 자기 변명만 주르륵 열고 하고 전혀 이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이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의 법률 팀장까지 그 윗선까지 모두가 개입된 사건이죠. 모를 수가 없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단독 어떤 과잉 충성 범행으로 채널A는 꼬리를 자르고 이동재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동재가 중요하냐? 중앙지검에서 이동재를 구속 수사를 할수 있을 경우에는 이동재의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동재는 당연히
나는 이동재가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윤석열 총장한테 모종의 검찰에게 요구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불구속 수사하게 해달라. 한마디로 나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동재가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나 구속 안 되게 해달라. 그래서 윤석열이가 전문 수사단을 꾸리고 결국은 저런 검사장 회의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갖고 와서 불구속 수사로 시간을 뭉개다가 하려는 게 윤석열의 의도예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의 의도예요. 그러면 윤석열의 의도는 분명히 이동재는 검찰에게 자기 요구 사항을 얘기했겠죠. 나 불구속 수사나 를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를 구속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동재가 자기 살라고 노력을 하겠죠. 아, 이제 윤석열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아, 채널A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여태까지 윤석열 믿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많은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동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믿을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동재가 구석이 되는 순간, 아, 윤석열도 끝났구나. 이제 한동훈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동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동훈을 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 한동훈을 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동재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채널A와의 검언 유착 사건도, 당연히, 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채널A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현재 채널A의 상황은 지금 이동재가 기소만 당해도 종편 허가 취소가 됩니다. 조건부였죠. 조건부 승인이, 재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가 기소만 돼도 채널A 종편은 날아갑니다. 여기에 채널A 자체가 관여됐다라는 이동재의 증언이 나오면 채널A는 사실상 종편 허가 취소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동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즉각 수사하게 해야 되고,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채널A 허가 취소하라는 지금, 국민 청원 같은 거 올라온 거 있나요? 반드시 국민 청원을 해서, 여론, 우리 민주당 지지층과 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많은 지지층들이 채널A 종편 허가 취소하라는 빨리 우리 누군가가 만들어서 우리 계실장님이 만들으셔갖고 채널A 허가 취소 운동을 만방에 알려야만 이동재라는 애가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될 경우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청원이 올라가고 검찰이 사실상 이동재를 구속수사를 할 경우에는, 채널A가 없어질 경우에는 이동재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야. 아, 채널A도 이제 허가 취소되겠구나. 이제는 채널A와 자기가 맺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종의 딜조차도 채널A에서 이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채널A에서, 야, 너 적당히 거기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좀 조용해지면 나중에 복직해. 이 채널A 자체가 없어지면 이 말이 유효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유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 그러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은 채널A 종편 허가 취소를 여론화를 강하게 시켜야 되고, 중앙지검은 이동재 기자를 구속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권에 앞으로 제가 바라는 문제는 무엇이냐? 정치권은 역발상을 해야 돼요. 특히 민주당의 법사위. 민주당의 법사위는 윤 총장을 데려다가 조질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게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을 부르십시오. 역발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사항을 물어보면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국회에서 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현재의 수사 상황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법사위에서 윤석열을 불러갖고 추궁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윤석열을 찍어누르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편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성훈 서울중앙지검장을 오히려 법사위에서 불러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수사 상황과 녹취록이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 녹취록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진위를 파악한다 그러면 더 이상 윤석열과 한동훈은 밥뱀을 할 수 없고 누구보다도 이동재의 구속에 굉장한 명분이 생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동재를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이동재 구속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이동재 구속을 막는다는 것은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동재도 살려야 되는 윤석열의 딱한 처진 거예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이동재의 의견을 받아서 전문 수사단을 꾸린 것이고 다 이해가 가잖아. 이동재를 살려야만 한동훈이를 살리니까. 왜? 그 녹취록에는 이동재는 구속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한동훈이가 눈치를 까고 말을 돌리는 녹취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동재가 구속돼서 사실상 증언을 한동훈과 했다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이동재도 살려야만 하는 이런 처지에 엮여있다 라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채널A 종편 허가 취소해라. 검찰과 언론이 짜고 그쵸? 4.15 총선에 대놓고 개입을 하고 유시민 전 장관 무고한 유시민 전 장관을 범죄자로 몰아갔고 이거는 검찰과 언론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채널A는 어떤 법률 팀장도 이사질 알고 윗선이 모를 수밖에 알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채널A는 반드시 종편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는 전 국민의 뜨거운 이 청원 운동이 발의가 되면 당연히 방통위나 어떤 청와대에서 답변이 나올 테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동재를 구속시킬 수 있는 명분이 중앙지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동재 구속 중앙지검이 발빠르게 구속해서 이동재의 증언을 받아내려 그러면 채널A가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동재는 돌아갈 곳이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동재가 구속되는 순간 모든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하면 여태까지 거짓말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인터뷰로 일관하던 이동재가 멘탈이 흔들 경우에는 각자 도생이 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증언이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읽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야 돼. 이거를 흐름을 읽고 있어야 돼. 왜 윤석열이가 말도 안 되는 저런 무리수를 두냐. 이동재 살리기 위함이다. 이동재를 왜 살려야 되냐. 한동훈이가 날아간다. 그럼 한동훈이는 윤석열이는 왜 살려야 되냐. 당연히 한동훈보다 윤석열이가 이 사건의 몸통일 수도 있고 또 하나 검찰총장의 위신으로 자기 주변 측근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윤석열은 이 이동재와 한동훈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